제가 여기 재밌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비켜봐놓고요. 공사 안내문이 지금 5개입니다. 요 지금 한동에만 인테리어를 5군데 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이런 데 처음 봤네. 와, 302, 304, 202, 702, 901. 와, 여기 인테리어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노? 시끄러웠어. 안녕하십니까. 철가하는 석설입니다. 예. 어저께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서 그 진행에 바닥 하나만 좀 철거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제가 이 아파트에 철거를 하면 했었는데 거기 철거를 하다가 했을 것 같아요. 보관 구조가 똑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러네요. 다른 철거는 있고 바닥만 철거할 겁니다. 다른 철거는 다른 분이 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요즘은 여기 바닥에 바닥을 이렇게 서비스로 만들어주는 이유가 물론 있겠죠. 화초를 좋아하시는데 화초 씨는 꼭 하라고 만들어주는데 사실은 이거 제대로 사용하는 게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썼고 또 인테리어를 하시면 이거 다 철거합니다. 이게 또 철거하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이게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조적이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소음도 심하고 진동도 심하고 또 커팅이 잘 나가지고 해야 되고 그래서 하단만 철거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보통 보면은 리모델링 하실 때 같이 철근을 합니다. 리모델링 하실 때 철근을 하면은 저희가 뭐 따로 비용을 책정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하단만 철거해달라고 문의가 오면은 저희가 이 가격을 한 40만에서 50만 그 사이로 봤습니다. 지금 여기 길이가 좀 기네요. 그리고 또 하단 안에 흙을 채우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비용을 몇만 원 정도 들 봤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 오늘 이 정도는 제가 40만 원에 이야기해가지고 왔는데 네, 40만 원 정도 하면 됩니다. 흙이 있으면 또 조금 추가가 되겠죠. 개경을 철거해야 되니까. 네, 그런 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 영상 보셨을 때 다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 잘라가지고, 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좀 좁아가지고, 커팅하기도 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용하게 지금 잘라놨는데 다른 운동을 좀만 자르는 것 같아요. 멋있고 이렇게 근데 이거 원하는 사람만 해주면 안 되나? 바닥에 이거 거의 그냥 90% 다 쓰고 가서 여기 안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바닥으로 안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가지고 수납을 끼워서 그렇게 사가지고 근데 바닥을 용도로 쓸 수는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잘랐고 이제 바닥에 석판도 좀 풀어내고 그냥 여기로 석판을
아메리카가 솔직히 일단 무게가 좀 가볍고 얼마 전에 그 미론 걸린 게 바닥도 있어요. 15년 방송을 했는데 솔직한 제 마음으로 힌트가 바닥용으로는 바퀴가 보다 가볍게 못합니다. 이렇게 무게로 막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기계 자체가 가볍다 보니까 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격체용으로는 근데 바퀴가 보다 못 나오고 일단 가벼우니까 들고 해야 되죠. 근데 힌트는 바닥용이 네, 따로 있습니다. 바닥용 전기가 이렇게 따로 있더라고요.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G2000은 바닥용으로 G2000이 있더라고요. 바닥 전용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방치 써봤습니다만 G2000 패스를 객체용으로 쓰는 그렇게 할까요? 이렇게 색깔을 꼭꼭 뽑아놨는데 눌러서 가능하게 이게 손에 손길이 80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이것을 내 손에 들어있는 손길이 같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 놓고 네, 지금 딱 12시네요. 네,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시간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네. 경비는 제가 40만원 청구했고, 뭐, 비싸다 하실 분도 계실 테고, 뭐, 아, 저 40만원 받고 나는 못한다 하실 분도 계실 테지만, 여튼 뭐, 혹시 댁에 이제 이렇게 쓸모없는 하단 공간이 있으면은, 철거를 하고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제가 바로 요 정도 크기는 40만 정도 하면 철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넓게 그냥 타일 깔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제가 보기에도 훨씬 효율적이지 싶습니다. 이게 덩그러니 하단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근데 여기 지금 이분 대단하시네. 직접 직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다 하신다고 하네. 아, 참 대단해요. 하여튼 저는 여기서 오늘 하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 댁에도 필요 없는 하단이 있으면 철거해가지고 깨끗하게 한번 사용해보시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한 게 난리더라. 난리도 그러나 하지. 아, 이 세상에. 한 동에 다섯 군데가 인테리어를 시작해버리고. 이게 그럴 이유가 있어요.